자, 오늘 덴티움의 대안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뭐 임플란트 수요 회복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두 분 모두 임플란트 수요가 회복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덴티스와 디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과연 대안주로 덴티스가 좋을지 디오가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오스템 임플란트를 안 가지고 오신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분이 일단은 덴티스와 디오 역시 똑같이 임플란트다. 임플란트에 집중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은 먼저 나윤진 대표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디오부터. 네, 디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매출 측면에서만 보면 전년 대비해서 38% 성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덴티움에 비해서 좀 매출이 늘어나는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덴티움이 좀 더 선점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디오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하고 그리고 최대주주 디오 홀딩스하고 대표이사의 지분이 30.33%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각 추진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회사로 거론되고 그리고 이슈가 좀 되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 1위 업체, 임플란트 업체로 스트라우만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만약 인수를 하게 된다면 디오의 장기 성장성은 상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해서 뭐 중국 최대 온라인 그 치과 재료 유통 플랫폼 기업하고 3년 동안 이제 뭐 500억 정도 규모로 공급 계약을 맺어 놓은 상황입니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이제 수요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장의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글로벌 1위 업체인 스트라우만이 인수한다는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 보자면 뭐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오를 나현진 대표님은 가지고 오셨는데 뭐 임플란트가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 뭐 당연한 기본 모멘텀이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해외의 글로벌 1위 임플란트 업체 스트라우만이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을 받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가파른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디오를 나현진 대표님의 픽은 디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김민수 대표님의 픽인데 저는 헷갈렸습니다. 덴티스네요. 덴티움과 저는 살짝 한 끗 차이만 보고 오해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제 이름과 앵커님 이름의 특징과 비슷하게 네. 네. 한 끗 차이죠. 네. 예, 덴티스도 뭐 덴티움과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냥 어떤 덴탈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덴티스. 네. 네. 특히 치과 의료기기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서치하다 보니까 그나마 네. 그래도 좀 저평가가 아닐까 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임플란트 임플란트나 수술 그리고 뭐 치과용 3D 프린트 업체 쪽에서 특히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제니스라고 하는데 제네시스 아닙니다. 제니스인데요. 네. 이쪽의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영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눈길이 가는 쪽이 의료용 조명기기 관련돼서 특히 치과에 가게 되면 딱 의자에 앉자마자 환한 빛이 쏟아지죠. 네, 공포스럽습니다. 그거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국내 치과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조명 쪽에서는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제 세계 68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특히 최초로 치과 전용 3D 프린터를 소재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가장 3D 프린팅으로 적용하기 좋은 업황 중에 하나가 이 치과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그렇죠. 높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 흐름들은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한 거의 두 배 뜁니다. 한 890억 가까이 뛰는 모습들이고요. 영업이익은 180억대로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강한 턴어라운드 흐름들이 아직 주가에 덜 반영이 됐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선행 PR이 13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관련된 어떤 치료 치과 의료기기 관련된 쪽에서 상대적인 저평가다라는 부분들도 눈길이 가고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실적 발표가 확인되게 되면 올해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덴티스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이 임플란트 관련 뭐 치과 치료 업체 중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좀 선택을 해 주셔서 가지고 오셨는데 주가의 흐름을 또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아직 뭐 아직 전 최고점을 올라온다거나 그러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서로 이 대안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뭐 사실 뭐 이 비슷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서로의 가지고 오신 종목을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해 주시면 먼저 나윤진 대표님 덴티스 어떻습니까? 예,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뭐 기저효과가 나오는 거는 극명한 이제 지금 매출로 증명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기저효과로만 의해서도 저평가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 되어 있는 상황 좋다라고 하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디오. 네. 디오 좋죠. 근데 치과에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가서 엑스레이 찍으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시키는데 보면 디오라마라고 그러죠. 이 브랜드가 디오라마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쓰임이 많다는 얘기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M&A 잘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치과 다니세요? 잘 하시네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덴티스와 디오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럼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오스테오 임플란트나 뭐 덴티움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잡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주목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디오의 가격 전략부터 좀 제시를 해 주실까요? 예. 디오도 최근에 좀 상승폭이 좀 컸던 편인데 그쵸? 그래도 5만 4천 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고점 정도 부근까지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M&A 이슈 때문에 좀 더 오버슈팅하는 측면이 있어서 뭐 손절가는 한 5만 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제시해 주셨는데 디오가 2016년이었네요. 2016년에 6만 400원이 최고가였습니다. 6만 원 터치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가격대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 않고 있고요. 횡보하다가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치과 업체들도 실적이 다 좋은데 우리도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14,500원대 전후에서 진입하는 전략과 함께 목표가는 작년이었죠. 작년에 한 17,000원대가 넘어간 적이 살짝 있었는데 그 정도 부분까지도 시도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이제 17,0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1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덴티스 작년에 신고가 한번 돌파해 볼 수 있을지 목표가 17,000원 정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덴티움의 대안주로 덴티스와 디오 하나씩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덴티스냐 아니면 인수합병 관련된 이야기가 돌고 있는 디오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종목은 이렇게 오늘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오늘 시장에 대한 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충격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쭉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뭐 뉴욕 시장에서도 뭐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이런 양상이 좀 이어질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시장을 보는 상황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의 동향까지 봤을 때 어제 미국 국내 시장의 흐름들을 거의 뭐 판박이로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하락을 저지하려고 하는 과정이 일단 나올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한 단계 어떤 좀 한숨을 돌리는 흐름들은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 대체주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외에 그를 좀 시장의 바톤을 이어받을 만한 종목 대표적인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약간 하락 브레이크를 좀 멈출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이제는 또 시선을 자동차 관련 종목으로 좀 돌려보자. 김민수 대표님은 조언 주셨고 나현진 대표님은요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할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 외에는 좀 강세를 많이 보인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별로 또 업종별로 차별화가 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반등이 나올 기미는 없어 보이지만 네. 뭐 그래도 그 외 종목에서는 이제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일단 조금 하락을 멈춰줘야 될 텐데요. 이외에 다른 쪽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대체 종목이나 업종을 좀 잘 찾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